1, 2, 1, 2 left, 2, right, 2. 아! 왜 안 막아? 아 어지러. 누구 left, 2, right, 2까지만 하기로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 머리에서 왜 어깨 비린내가 나는 거야? 오늘 특별 손님이 있습니다. 누구야? 이름하여 프린세스 메이커 황인수 무서운 사람. 너 왜 자신감 있게 얘기 못하는 거야? 짜질 안 했으니까요. 1, 2, 1, 2 left, 2, left, 2. 새끼가 준비해 빨리. 영어 철학관. 오늘의 특별 손님이죠. 킥복싱의 왕에서 지금은 꽃게의 왕이 돼버린 데뷔급 스타 명현만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예. 아.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어? 아유, 나 나가세요. 네. 나 나가세요. 아유 내 거 가져가지 마세요. 나가세요 지금. 내 거 가져가지 마세요. 어서 많이 뵌 것 같은데. 혼자만 남자이고 싶어가지고 남들 다. 아 드끈이 아니세요 드끈. 누 뭐? 드끈이 아니 예. 앉으세요. 예예예. 예, 예. 드끈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예. 엄청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라서. 아 소년 드끈. 소년 드끈. 아 제가 그 정말 운동 시합하고 아니면 시합 준비할 때 쉬면서 제가 보던 게 드끈이었거든요. 소년 드끈. 아 그래가지고 직접 그 소년 드끈과 맞짱을 떴었잖아요. 그렇지.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코드도 좀 까고. 예 그렇죠. 코드? 예 알도 좀 까고. 제가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뭐 다 쓰고 오신. 알을 그 뭐 알을 환장했어요 지금. 이게 그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갖고. 아 그래요. 오. 뭐 호두까기 인형이 됐어요? 호두까기 인형. 영 알만. 그렇죠. 어디 출연하면 무조건 이제 조회수 제조기죠. 명현만 네. 채널에서 네,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간장 인형식 운영하고 있고 예전에 명현만 TV 그리고 격투기로 한때 그래도 헤비급에서 또 최강자로 군림했었는데 현재는 네. 명알만으로 불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명현만 TV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아, 요새 폼이 알이 꽉 찼어요. 야, 아니 요즘에 보니까 그 명현만의 간장게장 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원물 꽃게로 네. 손님들에게 또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네. 이제 판매하니까 지금 뭐 PPL하는 거예요 뭐요? 영어 철학관. 나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무한리필점에서 진짜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왔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그랬을 때 본인의 속마음을 섀도우 박싱으로 한번 진짜 속마음을 얘기해. 아 진짜 네네. 솔직하게.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손님한테 뭐라고 해? 손님한테. 그건 손님이 아니죠. 아니.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물어본 이유가 이 우리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개그맨 지망생하고 이럴 때 하루에 8시간씩 카페에 있는데 커피 한 잔만 시키면 그런 놈들이 있어. 맞아, 맞아.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지. 아닌 거죠. 아, 그럼 그러니까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한 200마리 먹으면 뭐 얼마나 많이? 200마리 정도면 원가를 공개하는 겁니까 지금? 개 원가를 네. 최초 공개하신답니다. 원가로 하면 진짜로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진짜로 한 마리에 원가가 만 원 정도 한단 말씀이시? 그래 그 정도 되죠. 네 마리 이상 먹으면 다 미친 놈으로 보이겠어요? 뭐 그렇게 보이진 않고 뭐 맛있게 드시는 거니까 제가 뭐 지금 안경 끼워가지고 레이더 감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10접시 넘어가면은 이제 다리 하나씩 없는 개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음을 놔요 그냥. 아 아니면 이제 뭐 계란 후라이를 권유한다든가 아니지 그거보다는 이제 간장게장 안에다가 소금을 잔뜩 쳐가지고 짜가지고 아유 고르시진 않고 아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뭐야? 선수로서 너 오늘 뭐 철학관 관장이야? 격투기 선수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회장집 사장님보다는 최근 경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리고 임팩트 있는 경기들 주요 이제 패배 경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패배. 자 그리고 미르코 크루카에게 명예롭게 예. 네, 이제 안바로 타격가에게 그 그래플링으로 졌던 그때 아팠나요? 아프진 않았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 이때 경기를 보고 참 국가 망신이다. 에이, 그건 아니지. 아 그런 사람도 악플이 있었어. 크로카비라 타격으로 맞붙는 걸 보고 싶었지. 예. 그라운드 가서 뭐 거의 뭐 개 뭐 등 뒤집어진 것처럼 막 이렇게 허둥허둥 하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 당시 이제 크로캅 선수 지금 워낙... 뭐 지금 뭐 하면서 지금 녹음기 켰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 크로캅 선수 워낙 팬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야 앞에 있는데 아우라가. 예. 너무 팬심이 너무 크더라고. 아, 아니 제가 이제 한가지 소문에는 이제 주먹을 몇 대 맞췄는데 크로캅 선수가 아파하는 걸 보고 네. 우와 크로캅이 아파한다! 크로캅이 아파해! 라고 하셨다고. 크로캅을 때리면서도 걱정을 하면서 때렸어요? 크로캅이 제 위에 딱 올라와 있었어요.
네, 올라가 있어서 얼굴이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도 크로캅 냄새가 있어요. 크로캅 냄새? 어떤 냄새가 났어요? 약간 크로아티아 냄새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야, 지금 죄송한데 그 연애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기억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크로캅의 숨결을 막고 쥐질을 쳤어요? 그렇죠, 그렇죠. 구독 좋아요. 주요 자, 승리 경기가 있습니다. 네. 707 예. 베이비 영철을 자, 이제 압도했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뭐 수박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베이비 영철, 영철이 형 말씀하신 거죠? 아, 예. 베이비 영철을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행하셨어요? 제가 이제 솔직히 다 말을 해야 되는 오늘 자리니까. 아, 그럼요. 예. 근데 오늘 무슨 자리예요 이게? 무슨 그냥 뭐, 노가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연만이 형이랑 우리 못 말리는 얘기 하는 거지. 뭐 이름 지어줄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세상에 어떤 자본주의에 빠졌었던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야, 진짜 솔직하네. 사실 또 다치면 안 되니까. 네. 다쳤던. 다칠까 봐. 안 다쳤어. 다칠까 안 다쳤어요? 야, 마음이 다쳤지 마음이. 아니 머리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안 다쳐요? 제가 사실 솔직히 당황했어요 그때. 영철 형이 쓰러졌어야 되는데 안 쓰러지니까. 맷집이 좋더라고. 맷집이 좋아요. 네. 요즘에 뭐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베이비 영철 씨? 화곡동에서 어 체육관 운영하고 있어요. 복싱 체육관. 뭐? 누가요? 왜 웃어요? 잠깐만요. 저... 누가 운영한다고? 베이비 영철이 이거 약간 그... 야,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최초로 얘기하는 거 잠깐만. 건데. 아 이거 저 뭐 베이비 영철 PPL 알았어 지금. 아니 그건 아닌데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아니, 야 그러니까 혹시 체육관을 다니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랑 하고 나서 저랑 또 운동도 좀 하고 예. 복싱을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야. 그래도 복싱 누구 초보자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정도는 돼. 이제 뭐 다이어트 복싱도 있고. 아, 초보자 분들만 코칭 가능하고 네. 우리 같은 중수가 가면은 우리한테도 장담 못할 것 같은데. 스파링을 한번 해보면 네. 생각보다 영철 씨가 셉니다. 베이비 영철 씨하고 생각보다 세요. 나랑 근데 선미 아니 선미열이 선미열이 용호 관장 관장님 관장 용호 관장님. 네. 아, 용호 선생님은 좀 그래도. 제가 좀 알거든요. 이거 좀 할 줄 아는 걸 일반인 중에서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네. 비슷하지 않을까? 영어 철학관. 너 평소에 그 MMA 글러브 있으면 제가 배. 아니야. 자, 그 친구예요. 가만히. 아 내가 왜 갑자기 개장만 생각하면은 아직도 내가 우라가 침몰을 받고. 자, 일어나. 200만이 먹었다. 안 돼, 다시. 자, 왜냐면 그날 장사 끝난 거야. 왜냐면 명연만식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아 인생에. 아니 그 씨 어? 하지 마. 무슨 스트레스가 성... 많고. 자, 진짜 무서워. 네프로라 네프로 때리니까. 자 네프로. 일단 50% 50. 아니야 개새끼야. 개새끼들이. 이거 씨 완전히 개새끼네. 너 진짜 하지 마 새끼.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안 배웠어요. 이거 아프단 말이야. 아니 진짜 자. 아니 50% 아니야 아니야 아니, 10% 둘 아니 셋 야, 잠깐만. 아우, 사과 움직이요. 아우, 잠깐만. 어디서? 아, 솔직히 똥 찌릴 뻔했네. 아우, 너무. 이 사람 내가 뒤에서 윙크로 10%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때요? 별거 아닌데? 현만 씨. 자, 잠깐 카메라 끊고. 자, 그러면 반대로 조간내가 80%로 해가지고. 아니 생각보다 배가 단단하네. 그쵸?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자 봐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게장 먹으러 왔어. 어? 첫 번째 접시 맛있게 나왔어. 두 번째 리필 했는데 완전 새끼 꼬끼가 나온 거야. 이게 뭐예요 아저씨? 맞아. 이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쫄았어요. 아니 내가 맞아본 적은 처음이라서. 자 허리 돌려치겠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 담아서. 자. 야 이거 완전 뭐 자 가위게 버려 자 아우 자 왜 긴장되냐 어 자 하나 어 둘 셋 어 완전 뭐 자 가겠습니다 여기 예 네. 할게요 하나 둘 어. 어때요 오 괜찮죠 아 좀 살살 때렸네 그쵸 이렇게 살살 때렸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때렸는데. 아 이렇게 살살 때렸어. 안 바뀐 것 같은데. 격투기 선수는 세게 때리는 게 예의라서. 형도 쳐봐. 아니 선배는 헬멧이잖아. 형도 쳐봐. 야 이거 완전 노다지라니까. 자 치아. 이래서 명현만 보는 맛이지. 때려라. 아니 때려라. 간장 게장 목팔. 용호 선생님이 복싱을 많이 배워갖고 이거. 지금 뭐 쫄았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니. 네 나이가 있는데 허리가 잘 안 돌아가요. 뭐 베이비 영철하고 뭐 비슷하겠다 이런 뭐 나 가오상은 얘기 좀 와서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맞아보고서 어떤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뭐 쫄았어요 뭐. 아니, 자 제가 자. 오 빨라 오. 어때요 뭐 약간 아니,
아니, 반사적으로 놀란 거예요. 반사적으로. 때리십시오. 자. 이게 무슨 영어 철학관이야. 이게 무슨. 오늘은 영어 권투 체육관. 근데 이제 사실 선민이는 좀 세지. 아 그래요? 훈이도 좀 그래도 센 편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격투가 봐. 자. 나는 한 20%로. 느낌만. 아니 근데 20%는 자존심 상하고. 아니, 재미가 없어. 50% 소리가 정도? 나야 돼. 50% 정도? 소리가 나야 돼. 아니 80% 하세요. 80%. 아 50% 50%. 80% 하면 본인 그 통배권을 해가지고 내장 다 튀어나와. 오케이. 안 돼 안 돼. 오케이. 50%. 자, 보여주세요. 50% 진짜 해요? 네 진짜. 자. 뭐가 자꾸 움직움직거려. 진짜로 진짜로. 해야, 진짜로. 해야, 진짜로. 해야, 진짜로 가요? 헤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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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오! 어? 뭐 어떻게? 오 쎄 쎄 쎄. 오! 쎄. 네 이겼어. 오 센데 훨씬 센데. 아 그래요? 이야! 아니 우리 선생님 훨씬 세긴 센데. 우리 분발 해야겠는데. 다시 한번 쳐야겠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한 번? 아니 제가 맞아보니까 우리 선생님 완력 있고 우리 제자님은 기술이 좋고. 자 우리 저는 한 대 맞았잖아요. 뭐 로우킥 그거 맞아봤자 내 다리가 뭐 금강다리인데. 여보세요. 어머니. 그거 맞았거든요. 어머니 뭐 간장. 로우킥 10% 20%로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때린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아니 됐어. 아니 아니 됐어 새끼. 아니 아니 왜 됐어. 왜 이렇게 무서워. 자 방송을 위해서라도. 내가 뭐 무서워서 네. 그렇습니까? 예 여기 그 뭐야 레그킥으로 한번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가면 이제 영호 영안실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오 허벅지가 그래도 있어. 잠깐만 선생님. 자 10%. 아니 사실 저도 좀 궁금해. 진짜로 맷집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지금 그죠? 녹화가 한참 남았는데. 잘 판단하세요. 아,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 10%, 10%. 40% 말이 안 되지, 지금. 20%. 10%는 재미없고, 20%. 살짝 주저앉게만 정도. 하세요. 이 정도. 네. 자! 야, 20%. 벌 받는 네. 거야, 당신. 아유, 이따 화장실 가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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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그렇게 세면 돼. 살짝. 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우!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뭐 반만 들어갔어요, 반만. 아, 반만 네. 들어갔어? 반만. 맵다, 매워, 현봐라. 맵다, 매워.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명현만 씨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하는 사업 잘 되지. 격투기 선수로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고 지금 가정도 행복하게 있고 이름을 바꾼다기보다는 그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혹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했던 점들을 토킹 어바웃 하는 느낌으로 황인수를 명현만 씨 인생에서 빼고 놀아 수 없습니다. 최근 경기가 또 황인수 씨였어요. 네 맞습니다. 경기였죠. 예. 황인수 씨랑 경기 어땠습니까? 단도 직접적으로. 황인수 선수가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졌고 굉장히 또 미래가 또 창창한 경투기 선수로 느껴졌죠. 이길 수 있다면서요. 아니 원래 선수가 누구나 다 경기 전에는 다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은 있죠.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잘했어요. 뭐 이렇게 씁쓸해지네 갑자기. 아니 그 내가 딴 데서 보니까 잘하더라고. 미키 광수 채널에서 미키 광수 간장게장이랑 한대패랑 뭐가 더 맛있냐 그건 제가 제일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아 그죠 그거는 제가 변함없어요. 먹어봤나요 한대패를? 솔직하게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 이것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경기 전에 한 거랑 똑같네. 난 뭐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 가겠습니다. 한대패라고 했죠. 예. 자, 한대패 인수하기 vs 황인수 대가리 한대패기. 황인수 한대패기. 우리는 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내가 오늘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왔어요. 나는 황인수한테 쫄았다. 절대 아닙니다. 오! 나는 황인수가 밉다. 그건 아닙니다. 뭐 밀 필요 없지. 왜 미워요? 네. 인수한테 또 메시지 한번. 황인수 씨에게 네. 한마디 하세요. 네. 아 인수야. 이 젊음이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멋진 경기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게 하고 싶었어. 나는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네. 이건 진지하게. 진지하게. 네. UFC 가야지. 네, 그냥 또 워낙 잘하니까. 그럼. 너무 아까운 거. 근데 이 영상을 본 황인수 선수가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보다 나한테 2차전 하자고 할까 봐. 그게 너무... 뭐 연장선에서 물어볼게요. 간장게장 연매출 50억 vs 황인수 2차전 KO승. 황인수 2차전 KO승. 50억을 포기하고. 그건 이미 입대잖아. 뭐
야, 재산이 50억 이상 있다고. 영어 철학관. 어쨌든 인플루언서 네. 격투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네. 미국에 또 비슷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 제이크 폴이라고. 아, 제이크 폴. 제이크 폴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제이크 폴 선수랑 해볼만 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뭐 혹시나 모르니까 제이크 폴 선수한테 콜아웃 한번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 제이크 폴. Do you wanna die? 대한민국에도 제이크 폴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있다. 오. 제이크 폴 기다려. 자, 이거 금방 갑니다. 이렇게 마진 많이 안 남는 꽃게 팔아 가지고 못 살겠다. 제이크 폴이랑 한방 해서 시원하게 돈방석에 하고 싶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파이터 문이 없어도 돼요. 오. 절대로. 야, 아, 이건 진짜 진실이에요. 이거 명예로 싸우는 거지 사람이 격투가로서 묻어 있는 거 있어. 어? 뭐 그런? 아! 돈 주세요. 야, 나 돈 벌고 싶어. 야, 돈독이 뭐 제대로 올랐어 지금. 구독 좋아요. 우리 명현만 씨가 인스타그램에 종종 괴한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호신 기술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타격적으로 전문가시니까 괴한 그 세 명이 들이닥쳤다. 근데 CCTV도 없고 내가 신고를 할 수 없고 내 뒤에 가족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제 전문가니까 괴한이 세 명이 딱 있단 말이에요. 맞어. 싸움을 못하는 척 해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이게 아니고. 이런 이렇게 해서 네, 약간 이런 표정 뭐, 약간 이런 거. 표정도 불쌍하게. 약간 이렇게 하다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방심을 할 거라는 생각. 네. 이렇게 하다가 앞에 오는 사람 그냥 바로 가는 거. 그럼 쓰러진단 말이죠. 약간 두 명이 주춤 딱 해. 하고서. 까고 와 세 방에 네 세 방 근데 운 좋아서 맞으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와. 힘이 들어가니까 예 네. 그때는 플랑니 와 끝나는 거야. 아니 현만 씨 초등학생 세 명을 그렇게 뺀다고요? 아, 초등학생이 예 네, 괴한 세 명이 불량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아 초등학생 와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황인수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내 조카들인데 뭐 하는 거야? 좀 도망가야지. 당신 코미디언이야. 영어 철학관. 자,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명현만 씨가 이제 불혹을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나는 헤비급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응?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싱을 한 김에 나는 40대가 돼서도 정말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선수로서도 아, 예. 그런 거를 좀 진심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설마 이름 지어 주시려고요? 그럼. 마무리 이름. 아, 예. 자,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서가 위대한 복서 몇 명 있습니다. 특히나 조지 퍼만 선수가 40대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거를 좀 꿈꾼다 이거지. 예. 현만 씨가. 자, 조지 현만. 조지 현만. 자, 조지 퍼만을 뛰어넘는 조지 현만이 돼서 헤비급을 다시 정리하라 이거지. 뭘추 있는 단어로 얘기해. 자, 어때요? 조지 현만. 아, 저 이제 갈게요, 이거. 아, 못 하겠어. 자. 아, 오늘 자, 2대 1로 싸우면 뭐 우리도 할 만할 텐데. 맞아. 2대 1로 싸워 버리면 뭐 인수야! 인수야! 인수야, 발로다. 이거는 파이터로서의 나는 진짜 진심을 묻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정직하게 실제로 사실을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2차전에서 황인수를 압도할 자신감이 있다. 압도한다는 거는 조금 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 언제는 선수로서 무조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압도할 자신이 있다 그랬어요. 예.